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스타페스타에 참가하게 된 글램마스터링의 BK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프트웨어 위주로 마스터링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작했고요. 제가 유명한 곡들도 많이 했거든요. 유명한 가수들의 유명한 곡들도 많이 했는데 그 곡들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냈던 싱글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예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곡이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관계로 그 곡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용이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 곡을 사용하게 된 거 굉장히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곡의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제가 외부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하고 그리고 외부 엔지니어가 믹스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마스터링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던 저희 기존의 곡과는 다르게 제가 그냥 이 방에서 녹음하고 그리고 이 방에서 믹스하고 그리고 마스터링을 끝냈어요. 마스터링은 제가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뭐 레코딩이나 아니면 믹싱에서는 제가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전부 플러그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스터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믹스 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믹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좋은 마스터링이 나오려면 숙명적으로 믹스가 좋아야 되고 물론 믹스도 좋은 레코딩이 따라주어야지 좋은 믹스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레코딩과 믹스의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스터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작곡, 편곡부터 이 방에서 시작해서 마스터링까지 끝낸 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곡을 써서 송라이팅을 한 다음에 그 멜로디에 가사를 제가 붙였어요. 근데 가사를 붙여서 녹음을 하는 경우에 이게 가사를 그냥 쓴 것과 가사를 가지고 제가 노래를 녹음을 해서 들어본 것과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어요. 봤을 때 좋은 가사와 그리고 불러서 녹음이 되었을 때 이게 좋게 들리는 가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콘덴서 마이크나 튜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슈어의 SM57 9만원짜리 마이크를 가지고 그냥 노래방처럼 이렇게 헤드폰 쓰고 손에 잡고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불러서 들어보고 괜찮은데 하면 넘어가지만 불러서 들어봤을 때 가사가 좀 별론데 하면 또 고쳐서 또 다시 불러보고 멜로디 좀 음이 좀 별론데 그러면 다시 또 고쳐서 불러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가이드 보컬 가이드 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사와 멜로디를 다 완성해서 그 이후에 레코딩과 편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트랙들을 정말 멋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제대로 수천만원짜리 마이크를 이 방에서 대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 제가 가이드 보컬을 불렀던 것 같은 그런 감성이 안 나와요. 저도 정말 그럴 줄은 몰랐고 정말 좋은 마이크를 대서 녹음을 하면 더 좋은 소리가 들어오니까 더 좋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곡의 그 느낌과 그리고 어떤 들었을 때 감성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SM57로 녹음했던 그 보컬 트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굉장히 힘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트랙을 일단 들려드리기 전에 자주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믹스마스터의 레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보세요. 보통 저한테 토탈 레벨을 어느 정도로 가져와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보통 한 -6dB에서 한 -4dB 정도의 마진을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마스터 채널에 컴프레서를 겨눈 거를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경우 역시 제가 한 2dB 정도 눌리게. 근데 보통 2dB라고 그러면 보통 2dB가 계속 눌리고 있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최대 피크 칠 때, 가장 클 때, 그때 한 2dB 정도 먹도록, 전후로, 2dB 전후로 먹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제일, 적당하고요. 그리고 또뭘 여쭤보시냐면, 마스터 채널에 컴프를 걸고 믹스를 하는지, 아니면 믹스가 끝난 다음에 마스터 컴프를 거는지를 여쭤보시는데, 믹스가 끝난 다음에 거시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걸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그 컴프가 걸린 상태에서 어떤 믹스셋이 잘 나오게 되려면 미리부터 걸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선결연 과제가 하나 있는데, 믹스를 시작할 때보다 믹스가 끝났을 때 전체 레벨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컴프레서 엄청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어떤 믹스의 과정이 작은 소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 과정만으로 진행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자꾸 안 들리는 소리를 올리는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크게 들리는 소리를 내리는 과정도 중간에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믹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진짜 몸에 지니게 되는 어떤 스킬이라 경험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벨이 어느 정도 먹는지 처음 시작할 때와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제가 각각 틀어서 재생해서 제가 어느 정도 컴프레서가 움직이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다시피 VU미터가 한 1.5dB, 마이너스 1.5dB 정도 움직였고요. 사실 이 VU미터 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어떤 귀로 들리는 컴프레서의 어떤 느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사실 좀 오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청감상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2dB 정도 먹는다는 어떤 그 느낌, 예. 거기 어딘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레벨이 보시면 네, 마이너스 5.1dB, 마이너스 6dB에서 한 4dB 정도 하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부분을 틀었을 때 마이너스 5.1dB가 나왔습니다. 예. 이 정도 레벨이 굉장히 적합한 레벨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컬의 트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SM57로 녹음했던 이 보컬 트랙이 아시다시피 레인지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가늘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음반처럼 들리게 하려면은 이제 엄청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음역대를 부스트하면은 미친 듯이 노이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히스와 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이즈 리덕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체를 한번 바운스를 쳤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소스로 변화가 됐어요. 물론 최상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믹스 셋을 설명을 드리자면 마스터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샌드. 샌드는 이렇게 리벌브와 그리고 딜레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메인 보컬, 그리고 이게 더블링 보컬입니다. 이 더블링 보컬은 마이너스 19.2dB라서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살짝 들린다기보다는 좀 약간 메인 보컬의 어떤 존재감을 좀더 입체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짝 넣은 거고요. 이게 그 전체 보컬 톤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핑크색들이 드럼, 그리고 파랑이 베이스. 베이스는 참고로 이 방에서 그냥 앰프로 녹음했어요. 그리고 EP와 오르간 등의 쏩신 플러그인들을 바운스친 트랙들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들은 전부 다 기타입니다. 기타도 앰프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트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메인 보컬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메인 보컬에 집착을 하냐면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의 메인 보컬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사실 가사 전달이나 아니면 감성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반주의 가운데 센터에 있는 소스가 보컬이고 그 센터에 있는 다른 소스와 다르게 킥, 스네어 그리고 보컬이 같이 있었을 때 보컬이 제일 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어떤 소스이고 그리고 잘 들리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 보컬 트랙이 어떤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되면 마스터링 할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치찰음인데 그 치찰음의 컨트롤을 잘하는 경우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엔지니어들은 믹스 마스터가 왔을 때 치찰음이 정말로 정말로 굉장히 컨트롤이 잘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사하고 펀치 있고 엣지 있고 정말 이렇게 명확하고 느낌도 좋고 발음도 잘 들리고 뭐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치찰음이 컨트롤이 돼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치찰음이 컨트롤이 잘안 됐을 때는 전체 고음역대를 이렇게 부스트하기 힘들어져요. 고음역대를 부스트하기 힘들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결과물이 나오고 이게 의도적으로 어두운 결과물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 부분들이 잘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컬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보시면 이 메인 보컬에 샌드는 잠시 빼고 7개의 플러그인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7개의 플러그인들이 제가 일단 다 빼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플러그인들을 다 바이패스 시켰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큐3를 바이패스를 풀겠습니다. 보시면은 저역대를 커트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이 쓰는
고음역대를 살짝 부드럽게 부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이크의 근접 효과, SM5치를 제가 손으로 잡고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중저역대의 주파수가 치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컷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가 컷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노래방 마이크로 부른 것 같은 그 느낌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바이패스 들었을 때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여벌구를 그리고 걸면은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여벌구를 해결됐죠. 이렇게 해서 저역대를 커트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76 컴프레서로 좀 과감하게 걸었어요. 그 완전히 공격적으로 걸지는 않았지만 어택 3 그리고 릴리즈 6.5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이 세팅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노래를 불렀을 때 발음이 좀 또렷하게 똘망똘망하게 들리도록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백 해보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여벌구를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네, 이렇게 컴프레서를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EQ로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또 로코 들어가고 그 로우 미드를 살짝 커트한 다음에 미드 하이와 하이를 아주 많이 올렸어요. 들어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여벌구를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치찰음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에 뒤에서로 치찰음을 컨트롤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는 제가 5kHz와 그리고 8.5kHz 사이를 디에싱 했는데 이게 보통 한 CH 발음과 그리고 T 발음 살짝 그리고 S 발음 살짝 이렇게 디에싱이 되도록 처리했고요. 들어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여벌구를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네, 이렇게 컨트롤됐습니다. 보통 DSR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치찰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DSR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DSR을 쓰는 이유가 치찰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쓴다는 생각보다는 소스의 고음을 부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치찰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DSR을 쓴다기보다는 고음역대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DSR을 사용을 해서 부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과정. 예. 그래서 DSR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귀가 아프니까 DSR을 쓴다가 아니라 귀가 아프지 않게 위를 올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쓰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 어떤 DSR의 사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DSR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 단에 바로 EQ로 또 부스트를 들어갑니다. 들어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여벌구를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예, 이게 DSR을 이전 단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뭐 하이가 많긴 하지만 진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이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를 주게 되면. 그래서 이전에 제가 DSR을 사용해서 컨트롤 했고요. 이 DSR는 그러니까 방금 사용했던 이 DSR는 전체적으로 좀 디에싱 처리를 CH 발음부터 S 발음까지를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DSR 세팅이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고음역대를 또 부스트를 시키면서 그 다음 컴프레서와 DSR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상태에서 컴프레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격적인 어떤 세팅이 나오게 되고, 왜 그러냐면은 하이 프리퀀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컴프가 걸리거든요. 이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서로 제가 S 발음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S 발음 위주로. 이것은 8.7kHz에서 12kHz 정도, 이 정도 사이에 정말 이렇게 진정한 S 발음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두 개를 동시에 제가 보여드리면 어떤 부분에서는 한쪽만 먹고 어떤 부분에서는 두개 같이 먹게 될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옆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노을진 햇빛으로 물들어가는 네 모습 보면서. 어떤가요? 이게 T 발음이나 뭐 CH 발음 위주로 좀더 가까운 세팅이고, 이쪽은 S 발음, 그리고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쪽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개 같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두 개를 따로따로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없거나, 아니면 과하게 디에싱이 처리가 되면서 시옷 발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따로따로 컨트롤 하게 되는 그런 세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로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사용하거나 세 개를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남아있는, 그리고 좋은 상태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DS 세팅을 쓸수 있기 때문에 좀 권장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컬의 디에이싱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렇게 해서 믹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컬의 메인 보컬 말고 더블링 되어 있는 보컬도 궁금하실까 싶어서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플러그인 6개 걸었고요. 어느 정도 볼륨으로 나오냐면요. 솔로로 들어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옆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네, 좌우로 벌어져 있죠. 예, 이걸 같이 듣게 되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옆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어떤가요? 이게 들었을 때 사실 솔로로 이 더블링된 트럭을 들어보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같이 들으면은 매스킹이 되면서 이게 뭔가 더블링 됐다는 느낌보다는 좀 앰비언스 느낌이나 뭔가 좀 입체감이 드는 어떤 그런 보컬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거고, 들어보시면은 제가 중간에 이 더블링 트랙을 솔로를 넣었다 풀었다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걸린 상태에서 들어보면 너무나 사랑스런 너의 옆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네, 전반부에는 이렇게 좀더 뭔가 입체감이 드는 어떤 보컬이었다가, 후반부에 제가 솔로를 빼면서 좀 센터의 모노로 딱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더블링을 넣거나 아니면 더블링을 빼거나 해서 이렇게 보컬의 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사용했던
더블링이고, 그리고 더블링 채널에 사용했던 플러그인을 그냥 잠시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EQ로 완전히 밑을 사라지게 해서 이렇게 로 완전히 컷해서 하이를 올렸고요. 그리고 바이탈라이저로 하모닉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1176으로 눌렀고요. 좀더 빠른, 아까보다는 좀더 빠른 세팅의 어택으로 눌렀고, 그 다음 살짝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디카피테이터를 사용했고요. 이걸로 찌그러뜨려서 좀더 세츄레이션 올라오게 했어요. 이 세츄레이션 올라오는 게 굉장히 솔로를 들 때는 찌그러서 들리는데, 음악이랑 같이 들으면 찌그러져서 들리지는 않고 오히려 좀더 배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 시프트로 좌우를 벌렸습니다. 얘로 완전히 그냥 스테레오화 시킨 거고, 그 이후에 컴프로 눌렀어요. 그렇게 해서 들은 게이 더블링 트랙입니다. 자, 그럼 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마스터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운스 친 믹스 마스터를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애플, 그러니까 매킨토시를 통한 프로툴 HDX로는 그냥 플레이백을 하는 전용 머신이고요. 그 이후에 하드웨어들을 사용해서 마스터링을 끝낸 후에 맨 마지막에 PC에 있는 샘콰이어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 프로툴 안에서만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툴 세션에서 마스터링을 위한 제가 세션을 만들었고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트랙이 믹스가 되어 있는 트랙이고요. 잠깐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믹스 마스터에 있어서의 피크 치는요, 마이너스 6dB에서 한 마이너스 4dB 정도 사이로 가게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가 제일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경험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정도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랙에서는 제가 플러그인으로 마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팻필터 프로큐 3로 제가 부드럽게 EQing을 해놨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커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로우 컷을 하면서 쉘빙 EQ로 부스트하고, 그리고 쉘빙 EQ로 부스트한 부분이 위아래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20dB 이하는 좀 럼블 노이즈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이 부분을 커트를 해서 올라오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일단 보시면 지금 미드 사이드로 제가 따로따로 EQ를 했는데, 로우 컷이랑 로우 부스트, 쉘빙 부스트, 그리고 뭐 이렇게 세 부분은 그냥 스테레오로 갔는데 비해서 이 빨간색과 그리고 하늘색 그리고 연두색 이세 개는 제가 미드만 썼습니다. 사이드 안 쓰고. 이거 왜 그랬냐면, 보컬이나 스네어 어떤 그 센터에 있는 이미지를 따로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드 EQ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고음역대 부분, 이 부분들은 사이드, 미드 이외 사이드 부분을 좀 화사하게 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로 제가 EQ를 했고요. 이 부분들 만약에 빼게 되면,
이렇게 바이패스를 시킨 소리고요. 참고로 이 대역 7K 정도의 주파수는 제가 다이내믹 EQ로 시빌런스가 올라올 때마다 반응할 수 있도록 센터, 그러니까 미들만 제가 좀 커트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EQ잉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좀 입체감이나 아니면 좌우의 어떤 벌어짐,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아지죠. 그리고 로우의 펀치나 아니면 그 코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잘 나오면서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중간에 이 빨간색 미드도 제가 살짝 뺐던 게좀 보컬의 센터의 이미지가 이 500Hz 정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튀어나와서 데모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부드럽게 커트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EQ잉으로 먼저 한번 좀 아름답게 들리도록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UAD 33600으로 전체를 살짝 눌러서 글루 했어요. 반주와 보컬이 좀 이렇게 붙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살짝 눌렀고요. 제가 좋아하는 세팅은 보시면 A2 릴리즈에 게인은 뭐 나중에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스레셔홀드도 적당한치, 그리고 레티오 3대 1. 보통 3대 1이나 4대 1 씁니다. 그렇게 해서 눌렀고요.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한 2dB 정도가 눌리게 제가 하고요. 눌린 만큼 게인, 메이크업 게인으로 다시 올리는 거죠. 보시면 바이패스 했을 때는 이게 바이패스 된 소리, 그리고 3300을 건 소리, 그리고 리덕션 제가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게인 리덕션이 한 2dB 정도 먹었는데, 그게 사실 볼 때는 2dB가 안 먹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하드웨어 거의 흡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드웨어들은 사실 그 VU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VU 미터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도 컴프레서가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dB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바늘로는 좀더 적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피크 칠때 2dB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부분, 이 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제가 틀어드리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걸리죠. 예. 이게 제가 듣기에는 전 2dB 정도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Dangerous Bass EQ로 고음역대와 저음역대를 부드럽게 부스트했는데 약간 과감하게 했어요, 제가. 빼서 들어오면. 그리고 백스큐를 걸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맥스EQ를 쓴 이유는 전체적으로 거기 이렇게 보컬이 있고 악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뒤에 포진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맥스EQ로 로우를 좀 부스트하고 그리고 하이도 같이 부스트하면서 좀더 보컬 밑에 베이스와 킥이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음악 자체의 결과물이 더 음반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역을 더 부스트하고 그리고 고음역대도 부스트한 이유는 좀더 화사하고 좀더 좋은 배음들이 올라오도록 하려고 제가 당겼습니다. 그래서 세팅 보시면 저음역대는 18Hz를 부드럽게 컷했고요. 그리고 쉘빙 EQ로 로우를 116dB를 2dB 정도 당겼고 그리고 하이 컷은 없고 그리고 쉘빙 EQ로 4.8K를 1.5dB 정도 부스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빼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더 결과물이 음반처럼 들리도록 제가 부스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마스터링 느낌이 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마지막 단에서 리미트를 걸었을 때 리미터를 걸었을 때 그때 적합하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문제에서 결국은 마스터링 후에 결과물이 좋게 들리느냐 또는 크게 들리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리미터를 쓰기 이전에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누구나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내믹 레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이내믹 레인지 안에서 리미터로 누를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이 누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건 크게 들리고 어떤 건 작게 들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느 만큼 더 많이 누르느냐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더 눌러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눌러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누르는 것보다 청감 심리상으로 그러니까 듣기에 사람이 들을 때 크게 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듣게 더 크게 들리는 어떤 결과물, 그리고 똑같이 눌렀지만 듣게 작게 들리는 결과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과정을 넣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크게 들리려면 좀 밝은 부분이 잘 들리면 크게 들리고 그리고 가까운 소리들이 크게 들리면 크게 들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딜레마가 있는 게 밝은 부분이 너무 크게 들리면 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적절한 어딘가를 찾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믹스 마스터에는 좀더 음악적이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방향성을 잘 들리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스터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약점이랄까 결함이랄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면서 좋게 들리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아까 치차음 컨트롤을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프로세스가 마지막에 리미터를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양을 누르더라도 더 좋게 들리거나 더 크게 들리거나 하는 작업의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서 리미터로 거의 10.9dB를 눌렀어요. 이 10.9dB를 눌렀을 때이전 과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눌러서 들어가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반면 이 전에 제가 사용했던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의 여벌구로 떠올릴 수 있게 새겨두려 했어. 어떠신가요? 좀 더 음반처럼 들리죠. 이 음반처럼 들리게 하려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EQ인가 컴프레션 그리고 EQ잉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EQ 컴프 EQ 이후에 스테레오라이저를 하나 사용했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오존에 있는 스테레오라이저 사용했고요. 보시면은 제가 밴드가 4개 있는 것 중에 로우는 사용하지 않고 로우 미드와 하이 미드 그리고 하이만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역대를 좌우로 벌리면 좀 이미지상 저역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거나 킥이 센터에서 안 나거나 좀 음상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역은 아예 빼버렸고요. 그리고 로우 미드와 하이 미드 그리고 하이 세 부분을 제가 스테레오라이저로 좌우를 좀 벌렸습니다. 벌리는 이유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그리고 주파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만큼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크게 들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좋게 들리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파수 대역을 고르게 분포시켜서 마스터링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 좌우의 패닝도 잘 분포를 시키면 더 크고 그리고 더 잘 들리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물로 들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라이저를 제가 중간에 집어넣은 거고요. 보시면 바이패스 들으면 이 정도도 큰 문제 없이 잘 나온 부분인데 여기에 스테레오라이저로 로우 미드는 좀 살짝 올렸고요. 그리고 하이와 하이 미드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좌우의 패닝도 제가 좀 골고루 분포되도록 벌려놨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떤 플러그인이나 마찬가지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망합니다. 적절한 양을 잘 찾아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좌우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게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좌우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센터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킥이나 스네어 또는 보컬이 그 존재감이 사라지거나 좀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들으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리미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리미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백필터 프로 L2가 이번에 사용했고 제가 프로 L2는 굉장히 좋아하는 리미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열면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트로픽 리미팅 이거 뺍니다. 이거 진짜 이상해요. 저는 이상하게 들려서 절대 안 쓰거든요. 이거 쓰면은 진짜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2X나 4X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픈은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요. 오픈은 좀 굉장히 따뜻한 음악, 그러니까 좀 빈티지한 음악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2X에서 4X 사용합니다. 이 곡은 엣지 있게 이렇게 아주 맑고 밝게 튀어나온 곡보다는 좀더좀 빈티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2X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를 설명하자면, 이거는 반드시 만져요. 이거를 안 만지면 정말로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곡의 경우는 제가 모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곡마다 다른 것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써 있는 어떤 설명과 거의 흡사한 종류의 결과물이 나오니까 꼭 바꿔서 그때그때 맞는 걸 사용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택과 릴리즈는 사실 들으면서 어택은 소리의 트랜지언트의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들어서 확인을 하면서 노브를 설정하고요. 릴리즈는 좀 너무 빠르지 않고 어느 정도 빠른 정도로 가지 않으면 이게 펌핑이 납니다. 울컥거리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 부분들을 조정하거든요. 들어보시면 이 릴리즈는 특히나 잘못 만지면 그루브가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플레이백 하면서 들려드릴게요. 중간에 제가 릴리즈 틀었을 때 굉장히 좀 느낌이 연주의 어떤 연주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뭔가 좀 지루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리의 흐름이 뭔가 좀그 그룹에 따라서 플로우해서 가는 느낌이 안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조정하시면은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채널 링킹의 경우에는 트랜지언트와 릴리즈가 있고, 이것들은 퍼센테이지를 사용하는데, 이게 완전히 100%로 갔을 때와 그리고 0%로 갔을 때는 이게 좌우의 트랜지언트나 아니면 릴리즈를 같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좀 동일하게 움직일 것인가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다르게 먹는 것과 그리고 완전히 같이 먹는 것은 두개다좀 이상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채널 링킹을 만지는 순간 이렇게 고주파, 그러니까 고음역대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분포가 달라지는 느낌을 드셨나요? 그게 좀 자연스럽거나 자연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그 입자들이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그것들을 주위에서 들으면서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리고 되게 뮤지컬하게 들리도록 어떤 세팅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89, 90뭐이 정도였고, 예.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스터링을 마쳤습니다. 전체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스타페스타에 참가한 글램마스터링의 BK였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 앞으로도 계속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로 만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